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8절. 잠언 저자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증인이 되는 일을 금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혜자는 결코 조급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면 후에 난처한 일을 당하여 큰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 사실을 신중하게 조사해보지 않고 경솔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면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에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의 증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급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의 자초지종을 잘 알지 못하고 남의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하다.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인정에 끌려서 그릇된 사람의 편에 들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때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급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죄가 없는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정죄하거나 죄를 진 사람을 변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앞뒤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인정에 끌려 남의 편을 함부로 들어서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들 모두가 가슴속에 꼭꼭 새겨 놓아야 할 보물 같은 말씀이네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끝까지 신중히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함부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꼭 개입하여야 할것 같으면 자세히 사실을 잘 살펴보아서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에 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신중함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